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괜찮더라고.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알 것 같아. 아직까지 안 써봤다? 진짜 꼭 써봐야 돼. 내 스스로를 또 반성하게 만든 내 크림이야.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진짜 꼭 쓰세요. 야, 됐다. 야, 씨, 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 베이스요. 자, 그럼 오늘 쿠션을 추천하냐? 아니요, 노노노, 그게 아니라 화장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제품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각질 고민 없이 정말 화장 쩝쩝쩝쩝 잘 먹거든요. 우리 몰랑이분들도 겨울철 내내 촉촉한 베이스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제품들까지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몰랑이분들, 겨울철만 되면 화장이 안 먹어요? 각질이 들떠요? 왠지 모르게 베이스가 텁텁해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글로우 쿠션으로 바꾸면 그게 괜찮아지냐? 어차피 글로우 쿠션도 내 피부 위에다가 얹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잘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위에다가 아무리 베이스 좋은 걸 올려도 약간 유분감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화장품을 바꿔야 하는지, 왜 보습감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이 안 먹는 이유는요, 날씨예요. 이 날씨가 어쩔 수 없어. 여름에는 약간 습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을철로 넘어오면서 이 습도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나무의 껍질 같은 게 약간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랑 우리 피부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피부의 각질도 벽돌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각질 사이사이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각질이 나무 껍데기처럼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는 꼭 하는 게 마스크팩 혹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거, 화장하기 전에 훨씬 더 레이어링을 꼼꼼하게 해주는 방법, 크림보다는 앰플, 에센스, 세럼 등을 훨씬 더 탄탄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도 기존 제품 쓰고 있다면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진짜 알짜배기 템들을 데이케어용, 나이트케어용으로 나눠서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짜잔,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케어드의 언스위트 스킨 레디언스 패드. 제가 토너 패드 하면 항상 아드망만 추천을 했었어요. 그건 우리 몰랑이분들이 뭐 N년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다른 토너 패드를 제가 들고 나올 정도로 써보고서는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장점은 레티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피부결 케어하기도 괜찮고 닦아내자마자 피부 진짜 반딱반딱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점에서는 완전 합격. 근데 단점 또한 너무 뚜렷해. 일단은 가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쓰레기가 생긴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코일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거나 얇은 피부보다는 기본적으로 장벽이 조금 튼튼하신 분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살살살살 써주는데 쓰고 나면 정말 즉각적으로 화장이 너무 잘 먹어.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화장이 즉각적으로 잘 먹고 싶다면 이거 언스위트 스킨 레디언스 패드도 추천드리고 싶고, 안에 성분을 체크했을 때 레티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에 보습을 넣어줄 수 있는 컴플렉스 성분들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화장하기 전 나이트 케어용 상관없다 보니까 그냥 두루두루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이 제품은요, 민감하고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인데 촉촉한 제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올리브영에서 추천하고 싶은 앰플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 브랜드 소개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왜냐면 약간 땡기는 게 없었거든.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1.2%의 흔적 세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 안쪽 피부가 확 난리가 나서 피부 자체가 약간 울긋불긋해지고 장벽 자체가 약해진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브링그린을 우연히 써봤어요. 괜찮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올영페스타에서 유니드님이랑 같이 이제 브링그린 부스에 방문을 했는데 유니드님이 이걸 너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야. 브링그린의 이 앰플, 초록색 앰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이게 그렇게 좋은가? 하다가 피부가 뒤집어져서 써봤는데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알 것 같아. 저는 진짜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답답하거나 모공 막는 그런 제형감 싫어하잖아요. 그런 제가 써봤을 때도 와, 이건 제형 진짜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써보고서는 저는
제형이나 마무리 가면서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제품은 특히나 민감하신 분들이 겨울철에 찾는 앰플, 진정 앰플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요, 에센스거든요. 겨울철에는 저는 크림도 쓰기는 하지만 크림보다는 조금 더 얇게 유수분 밸런스를 채워줄 수 있는 약간 워터리한 제형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요, 진짜 내가 여름부터 미친듯이 영업을 했었던 VT의 PDRL 에센스 팩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써봤죠? 어때요? 개좋죠? 미쳤죠? 제가 왜 그렇게 눈에다가 불을 켜고서 영업하는지 써보니까 알겠죠? 요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야, 랑아 그 PDRL 미쳤다, 도름자다, 야 너 진짜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약간 내가 진짜 숨은 진주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라서 완전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써도 되고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도 괜찮아요. 쓰고 나면 얼굴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광채가 이거는 에센스로는 나올 수 없는 퀄리티 느낌이야. 30년 인생에 처음 느껴보는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한 통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거든요? 그냥 앞으로 쭉 쓰고 싶어.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건조하거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데 즉각적으로 약간 광채까지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PDRN이요. 아직까지 안 써봤다? 진짜 꼭 써봐야 돼. 저를 지금 이 영상으로 처음 만나보신 분들이라면 제 약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얘는 써봐야지 알아. 정말 확신의 아이템이다 보니까 PDRN은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낮에 쓰기 좋은 크림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아드망의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 얼마 전에 터리님이 마켓을 해가지고 제가 또 구매를 했거든요. 여름에 제가 파랑이 별로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의 나새끼. 제가 여름에는 초록색이 더 좋아요. 초록색이 더 산뜻하고 쿨링감이 느껴져요. 파랑색은요, 약간 무거워요 라고 했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아드망 라인업을 보면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약간 라인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여름에 썼을 때는 무겁다고 생각했어. 겨울철에 써보니까 이 세라마이드랑 콜라겐 캡슐이 사르르 내 피부에 녹으면서 약간 막을 씌워주는 이 느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와, 내가 과거에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을 정도로 내 스스로를 또 반성하게 만든 내 크림이야. 몰랑이 분들 중에서 피부에 얇은 수분 막을 채워주고 싶은 크림을 찾는다면 이거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용량 자체가 130ml다 보니까 진짜 빵빵해요. 목이랑 팔 멀티로 쓸 수 있어가지고 완전 추천. 진짜 써보면 그 다른 콜라겐이랑 세라마이드 캡슐 들어간 제품들 진짜 많거든요. 어디라고 말하진 않을게.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랑 마무리감으로 써본다면 저는 만족도는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 알려지지 않은 보습 크림이지만 수분 막을 채워주고 싶은 피부한테는 완전 강추천. 그래서 요즘에 진짜 이 크림만 쓴다고 할 정도로 엄청 애정하고 있고 낮밤 상관없이 써도 돼서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또 낮에 쓰기 좋은 미스트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제가 이것만 쓰고 있고요. 사실 한 병 거의 다 비웠어요. 자, 느낌 오시는 몰랑이 분들 빨리 댓글 달아줘요. 맞아요, 여러분. 인셀륨이에요. 골드 미스트고요. 요게 실버 미스트랑 골드 미스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속 당김이 진짜 심해서인지 실버도 써봤지만 골드가 조금 더 송아랑의 취향이다. 이거 올리브영 가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써보면 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지 느낌이 단번에요. 제가 미스트를 영상에서 추천하거나 영업했던 적이 진짜 N년차 동안 많이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영업하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을 홀렸었던 미스트가 없었어.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라서 만족스럽고 마무리감 자체가 진짜 보습감이 쫀쫀하게 느껴지면서 내 피부에 뭔가 이렇게 약간 막을 씌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꼭 써봐야 돼. 내가 미스트 하나를 이렇게 한 병을 다 비울 정도로 애정했었던 제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트는 뿌리고 나면 즉각적으로 촉촉하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건조해진다라는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저는 미스트를 잘 안 썼던 사람으로 써도 써보고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쟁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ml도 너무 좋지만 진짜 작은 거 내줬으면 좋겠어요. 휴대할 수 있게끔. 진짜 애정하고 요즘 정말 잘 쓰는 미스트라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수시로 휘터바람 때문에 건조하거나 화장이 쩍쩍 갈라지시는 분들은 이 미스트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나 이렇게 잘하는데 안 유명한 제품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너무 괜찮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소내추럴의 파우더 포럼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 자, 제가 여름에만 이 소내추럴을 쓰냐? 아니요, 저는 겨울에도 잘 쓰는데 겨울에서도 유분감 올라오는 거를 잡아주면서 건조하지 않게끔 딱 픽싱을 해주다 보니까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고 마무리 단계에서 쓰기도 괜찮거든요. 저는 두 번 레이어링해서 딱 픽싱을 시켜주다 보니까 자, 아침부터 밤까지 짱짱한 메이크업 고정력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소내추럴도 그냥 약간 올데이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다음으로는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쓰기 좋은 화장실에서 잘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제품을 꺼내기 전에 진짜 30초 안에 끝낼게요. 알겠죠? 자, 또들샷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50이랑 100 요즘 맨날 쓰고 있는데 여러분 화장 진짜 잘 먹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리들샷을 소개할 때만 해도 와,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어플 안에 들어가니까 올리브영 어플 안에서도 스킨케어 1위더라고요. 이 리들샷은 어떠한 화장품이랑 궁합도 잘 맞고 유효 성분이 부딪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뒤에 쓰는 유효 성분을 끌어당겨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진짜 꼭 쓰세요. 토너 패드 써주고 난 다음에 써주면 진짜 미치거든요. 2023년도 제품 딱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리들샷을 외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싶으니까 자, 아무튼 이 리들샷은 여러분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진짜 필수템,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꿀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 모르면 조금 아쉽다 하는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앰플 중에서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이거 잘 써요. 아이오페의 스템3 앰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고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라이브 방송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꾸준히 은은하게 조용조용하게 잘 쓰는 거는 스템3 앰플. 이 스템3 앰플은 푹잠 앰플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거든요. 푹잠 앰플이라는 애칭이 붙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약간의 그 안티에이징이랑 보습, 항산화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스템3도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안티에이징 쪽보다는 약간 슬로우 에이징,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피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때 가끔 이 아이오페 스템3 앰플도 잘 쓴다라는 점. 쓰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면 베이스도 잘 먹는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성비 제품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제가 너무 소개를 많이 했으니까 얘도 30초 안으로 끊어보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블랙티는 뭐야?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저렴이랑 똑같다고. 근데 몰랑이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후기를 보내주는데 언니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다른 앰플 쓰다가도 블랙티 다시 생각나요 라고 하는 몰랑이분들도 있고 언니 저 요즘에 이니스프리 세일하면 블랙티만 찾아다녀 라고 하는 몰랑이분들도 있거든요. 안에 리셋 컨센트레이트 TM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블랙티에서 추출을 한 데아브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데아브로닌 성분 자체가 약간 피부의 안티에이징을 도와주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데아브로닌이라는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피부 자체를 조금 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쪽에도 괜찮고 피부 자체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괜히 화장 잘 안 먹을 때 딱 한 스포이드를 써보면 진짜 확실히 다른 피부결 쫀쫀함을 느낄 수 있어서 완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럼 몰랑이분들 궁금하잖아요. 아이오페 스템3랑 블랙티랑 뭐가 더 좋은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는 스템3 앰플이 조금 더 라이트하고 조금 더 쫀쫀한 영양감을 느끼고 싶을 때는 블랙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건조하다면 블랙티, 피부가 조금 더 중성이나 복합성이 가깝다면 스템3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제품이 끈적이는 건 절대 아니니까 끈적이지 않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완전 악건성을 위한 제품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악건성은 이게 각질이 들뜬단 말이에요. 딱 하나만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던스의 스킨 글로우 에센스 크림이거든요. 제가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을 구매하면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구매한 지 오래됐어요. 여름철에 써봤을 때는 너무 무거워서 아 뭐야 콜라겐 마스크팩은 너무 좋은데 이 크림은 좀 내 취향 아닌 듯?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겨울철이 돌아오고 나서 제가 우연히 다시 뜯어서 써봤거든요. 잘 맞아. 계절에 따라서 내 피부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악건성 중에서 뭘 발라도 화장이 들뜨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 아 확실히 요즘 겨울철에 제가 딱 발라보자마자 야 됐다! 야 씨 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이 에센스 크림도 추천드리고 싶고 써보면 피부 자체를 얇게 유수분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게 약간 수분막은 아니야. 완전 약간 유수분 막이다 보니까 밸런스 깨지신 분들이나 20대보다는 약간 30대 이후부터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베이스도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괜찮은데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 뉴거든요. 제가 앞에 소개했었던 제품들이 완전 라이트한 제형감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피부 자체가 너무 번들번들해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뭔가 피부 자체가 너무 번들번들거리면 화장이 잘 안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내 베이스를 쫙 잡아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위에 마지막 단계로 쓰기 좋은 게 에스쁘아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 컬러 자체가 약간 피치톤이다 보니까 피부를 살짝 톤 보정 시켜주는 매력이 있어요. 얘를 제가 잘 쓰는 꿀팁 알려줄게요. 스파츌라로 쫙 펴가지고 쿠션 퍼프로 한번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피부 자체 결 보정도 되면서 피부에 남아있었던 유분기를 싹 가져가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건조하지 않아. 그래서 겨울철 돼서 잘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베이스 자체 컨디션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베이스예요. 요즘 이거 은은하게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전체적으로 싹 깔아줬거든요. 그 피부톤 자체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몰랑이분들 여기까지 화장이 잘 안 먹으시는 분들, 베이스가 많이 들뜨시는 분들, 각질이 많이 올라오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제품들 위주로 추천을 하면서 리뷰를 해봤으니까 제품 설명 들으면서 아, 요 제품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구글에서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나중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